뭐라고? 오래전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 청구 오랜만에 했는데 조사가 나온다고? 쫄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오늘 보험왕은요, 일단 보험 상품이 아니고 쫄지 말고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니, 보험왕, 치아보험은 혹은 내가 종신보험, 건강보험, 3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를 오래전에 가입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통장에 띵동하고 입금되는 게 아니고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조사하는 사람들은 보험회사 직원은 아니에요. 서베이 혹은 외주업체에 주는데요. 이 사람들의 업무는 뭐냐면 보상을 못 받게끔 부지급, 면책, 아니면은 보험금 삭감, 여러 가지 뭐 보험 해지, 아니면은 부담보, 여러 가지 페널티를 고객에게 줘야 나중에 본인들이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 구조로 일단은 보험회사 직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은 나와서 아, 우리는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든지 오픈을 해줘야 나중에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보험회사한테 어떻게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썰을 푸세요 이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뱀의 혓바닥처럼 우리 고객을 위한답시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다 알리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전부 다 얘기하면 나중에 보상을 절대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임장을 5장이나 10장 써달라고 할 거예요. 그 위임장은 한 장에 한 곳을 갈 수가 있는데요. 아, 나는 개인정보 때문에 위임장 딱 두 장밖에 못 써줘. 혹은 한 장만 써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에요. 물론 고객 입장에서 찔리지 않다고 하면 웬만큼은 좀 이렇게 서류를 보험 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해 주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험회사 직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 찔린 거 없으면 조사에 응해 주지 왜 안 해 주세요? 오히려 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응해 주시되 위임장은 여러 장 써주지 마시고 딱 한두 장만 써주셔라.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구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5년치 기록을 달라고 할 텐데요. 이 부분들은 절대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하면 일단 이건 저희가 굳이 동의해야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조사가 나갈 수 있도록 동의해주는 건 맞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선택이지 우리가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그러면 잠적 무기한 보류를 하고 이걸 응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보험금을 못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경우 혹은 의료자문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의료자문은 우리 병원에서 뭐 후유장애나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를 청구를 했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이걸 탐탁지 않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얘네들은 제3차 기간 우리 보험회사도 전혀 제휴가 안 되고 고객 입장에서도 연관성이 없는 제3의 의료기관에 가서 우리가 진단서나 수술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합당하게 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이런 의료자문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와 제휴된 병원에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결과,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의료자문 절대 싫어.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원하는 서류가 뭐야? 내가 직접 대학병원에 가서 뭐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나 너네가 원하는 서류를 내가 발급받을게. 혹은 의료자문 말고 동시자문을 감정을 하자. 동시자문은 고객과 보험회사 둘 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제3의 3차 병원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과연 수술이나 진단이 합법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동시자문을 하자고 의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금융감독원에 우리가 의뢰한다고 고객 입장 편에서 보험금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눈앞에 코벨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합당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보험회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혹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불리한지 유리한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모르시면은 우리 담당 FP나
혹은 전문가를 통해서 의뢰를 받으신 다음에 무작정 서류를 발급하거나 동의서에 동의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체크한 후에 우리 고객 입장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래도 유리하게끔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